저는 최근에 진짜 좀 진귀한 체험을 했는데요. 자식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편집 때도 상관없어요. 알뜰하다라는 표현이 뭐냐고 네. 지인분께서 4학년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5학년이 되는 저희 귀염둥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알뜰하다가 뭔 거 같냐 그랬더니 돈을 규모 있고 경제적으로 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알뜰하다는 단어가 그냥 돈을 조금 쓴다, 아껴 쓴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사전 찾아보니까 진짜 규모 있고 경제적으로 쓴다 이제 안 쓴다가 아니야.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아들이 얘기를 했네요. 한번 찾아봤나 봐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나는 알뜰하다를 돈을 아껴 쓴다라고 문맥상 이해했지만 실제 찾아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팔불출 같이 뭐 그래도 편집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뜰하다가 무슨 뜻이니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요. 제가 저도 뭐 잠깐 팔불출.